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 근무하며 친환경 탄소 재이용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찬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전자쓰레기,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과 기타 여러 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에너지, 케미컬, 신소재 등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친환경 산업 분야 확장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폐기물 에너지의 등장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글로벌 폐기물 대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해 전 세계가 탈탄소 순환 경제를 지향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영국은 2022년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하여 재활용률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등 폐기물 발생 관리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ESG 경영 트렌드와 맞물려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최대한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자원 순환 사업이 순환 경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공개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 계획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화가 주요 온실가스 감축 과제로 제시되는 등 폐기물을 에너지화 혹은 자원화하여 이용하는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탄소 중립입니다. 현재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된 탄소로 촉발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해수면 상승, 강력한 태풍 등 각종 환경 재난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발효된 파리 기후협정 이후 현재 150여 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탄소 중립은 나라, 지자체, 기업 혹은 개인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탄소 제로라고도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이 배출량만큼을 상쇄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주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간단히 장기간 사용량만큼 보충 가능한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은 인간 활동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대부분의 폐기물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이 재이용되지 않고 그냥 버려진다면 이는 또 다른 탄소 배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잘 재활용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면 지역사회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폐기물 처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폐기물 에너지는 고체, 액체, 기체 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 각각 다른 특성과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체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고체 폐기물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고형 연료 제품이라고 불립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고형 연료 제품이란 단위 무게당 열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량의 가연성 폐기물을 뭉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형 연료 제품의 제조 과정은 일반적으로 불이 쉽게 붙지 않는 금속,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을 바람 혹은 자석 등을 활용해서 선별 분리한 후 불이 잘 붙는 가연성 폐기물,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폐기물,
폐합성 섬유, 폐고무, 나무 등을 그 크기를 균일하고 작게 파쇄, 분쇄한 후에 건조 후 성형 과정을 거쳐 저장과 이동이 편리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고형 연료 제품의 품질과 제조 과정은 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최종 생산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형 연료 제품은 주로 석탄 등 기존 연료와 혼합하여 전기 발전에 사용되거나 지역 난방, 보일러 연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액체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인 열분해유입니다.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폐기물을 섭씨 500도 이하에서 열분해하면 유류를 추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산한 기름을 열분해유라고 합니다. 폐기물의 열분해로 만든 열분해유는 난방유 등 연료로 직접 활용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학물질로 전환도 가능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열분해는 소각과 달리 산소가 아예 없는 환경에서 열을 가해 폐기물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열분해 기술은 산소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분진 등 여러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며 따라서 친환경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열분해유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체 형태의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체 형태의 에너지는 크게 메탄과 수소가 있는데 먼저 메탄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석 연료의 하나인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유기성 폐기물을 혐기 소화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기성 폐기물이란 하수슬러지, 농업부산물,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등 썩기 쉬운 유기물질로 이루어진 폐기물을 말합니다. 혐기 소화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혐기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유기성 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혐기 소화 작용으로 유기성 폐기물에서 생성되는 기체를 바이오가스라고 하는데 이 가스는 주로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 황화수소와 같은 불순물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열병합 발전의 연료로 직접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황화수소 등의 불순물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95% 이상의 고순도 바이오 메탄 가스를 생산할 경우 도시가스 혹은 천연가스 차량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재생연료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지에서도 자연적으로 바이오가스와 유사한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를 매립가스라고 합니다. 매립가스는 매립지에 매립된 폐기물 중 유기성 물질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발생하는 가스입니다. 바이오가스와 유사하게 주성분 중 하나가 메탄이기 때문에 이를 포집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설치된 매립가스 포집 시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 우리나라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2022년 매립가스를 이용해 약 23만 메가와트시, 즉 약 25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메탄 외에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도 폐기물로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폐기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바이오가스를 건식 개질이라는 과정을 거쳐 수소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건식 개질은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서로 반응시켜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성가스라는 가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바이오가스의 건식 개질을 통해 생산된 합성가스는 추가 정제를 거쳐서 수소로 전환하거나 합성 원유, 메탄올 등 고부가가치 물질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등 그 잠재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 그린 수소 생산 및 연료 전지 등 신규 수요처 발굴을 위해 바이오가스 수소 개질화 관련 여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두 번째 방법은 폐기물을 가스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합성가스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폐기물 가스화는 폐기물을 기체 연료로 바꾸는 기술 중 하나로 소량의 산소 혹은 수증기를 주입해 섭씨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폐기물을 분해해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소각에 비해 온실가스나 유해물질 배출이 적고 그 원료로 폐목재, 폐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와 기술 자체적으로 탄소 포집 기술과 연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탄소 포집 기술과 연계된 가스화 공정을 이용해서 폐기물로부터 합성가스를 거쳐 수소를 생산할 경우 이 공정은 탄소 중립 수소 생산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수소화 기술은 현재 국내외 여러 기업 및 연구소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폐합성수지, 폐지, 폐목재 등 혼합 폐기물을 파쇄, 분쇄, 선별, 건조, 성형 등 일련의 물리적 처리를 통해 만든 고체 연료를 고형 연료 제품이라 하며 발전, 보일러 등의 연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비닐류 폐기물의 열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열분해유는 난방유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공정을 거쳐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는 원료로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슬러지, 가축분뇨, 농업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은 혐기소화 과정을 통해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며 이 바이오가스는 열병합 발전에 직접 이용될 수 있고 정제 과정을 통해 바이오메탄 혹은 계질 공정을 거쳐 합성가스로 전환하여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합성가스는 가스화 공정을 통해 폐플라스틱, 폐목재와 같은 폐기물로부터 직접 생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합성가스는 정제 과정을 거쳐 수소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는 메탄을 주로 함유하고 있어 전력 생산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폐기물 에너지 기술 외에도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석유로부터 얻는 원료 물질로 생산되므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환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 생산된 재생 플라스틱은 새 플라스틱 제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고 재생할 수 있는 횟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 재생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의 원료물질 그대로를 추출하여 이 추출된 원료물질을 다시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플라스틱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은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완전히 개발된다면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석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의 경우 아까 처음 시작 시 말씀드렸던 플라스틱세나 플라스틱 포장세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탈탄소 순환 경제 관련 큰 관심을 받으며 선진국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얻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 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고 기존의 기술들도 그 효율을 높이면서 유해 오염물질 배출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에너지 혹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 친환경적으로 재이용하는 것은 탈탄소 순환 경제를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폐기물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한 폐기물의 친환경 탄소 자원으로의 재이용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